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0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추가 사망자가 한명 나왔습니다. 어제는 제로였습니다. 확진자는 288명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언론은 확진자 288명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통계는 확진자 수가 아닙니다. 사망자입니다. 사망자. 독감 환자 288명이 생겼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되겠습니까? 사망자가 한명 늘었다 이겁니다. 아니, 사망자가 한명 늘었는데 예정된 결혼식도 지금 치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과잉 대응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 정권이 지금 코로나를 자기들 떨어지는 지지율 회복하기 위해서 과장한다고, 코로나 공포증을 과장한다고 봐도 지나친 추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813명입니다. 4,813명. 나라별로 보면은 미국이 1,036명, 브라질 하루입니다. 1,170명이 죽었습니다. 인도가 293명,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59명, 페루가 176명, 멕시코 707명, 콜롬비아 360명, 칠레 32명, 스페인 127명, 아르헨티나 216명, 이탈리아 7명, 터키 23명, 독일 9명, 프랑스 17명, 캐나다 4명, 볼리비아 61명, 에콰도르 41명,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800만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도 62명이 죽었습니다. 이집트 13명, 도미니카 공화국 12명, 파나마 18명, 벨라루스 5명, 과테말라 48명, 일본이 3명 죽어서 지금 일본이 1162명 사망자입니다. 확진자는 59,56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망률도 1.9%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의료진, 정권의 능력이 아니라 의료진의 희생적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얼마나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일반인들에 대한 규제, 감시가 지나친 것이냐 하면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해 먹고, 이번에는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라든지 8월 15일 광화문에 모인 사람을 마치 범죄인 몰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까지 추적해가지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화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을 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무슨 폭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광화문에 8월 15일에 있었다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사받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한다는 이런 협박을 지금 이 정권이 개인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10조의 정신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일종의 이건 방역 독재, 방역 파쇼, 방역 전체주의입니다. 독감 유행한다고 결혼식 못하게 하는 나라 있습니까? 독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는 독감보다도 사망자 수가 적다는 겁니다. 이게. 이 독감 사망자에 대한 통계는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해서 써야 되는데,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말이죠. 연간 한 700명으로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죠. 독감 자체와 독감으로 인한 폐렴이라든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거, 요걸 잘 구분해가지고 독감의 영향력을 평가를 하는 그 통계로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독감 하나만으로 죽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독감이 악화돼가지고 폐렴으로 죽는다든지 이러니까, 요런 연구를 한 보고서를 하나 구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0년에 낸 보고서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2005년에서 2008년 통계청 사망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및 외래 방문자 수 자료 등을 종합을 했더니 계절 인플루엔자로 인한 기여 사망률이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기여 사망률. 인플루엔자로 인한 기여 사망률. 독감으로 인한 기여 사망률. 즉,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독감 및 독감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약 1%인 2,370명. 연간입니다. 2,370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이 통계를 보지 않고 제 감으로서 한 2,500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2,500명입니다. 연간 2,370명. 막 2,500명이 인플루엔자로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307명.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한 400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400명으로 잡으면 6분의 1 아닙니까? 4, 6, 24니까 6분의 1. 독감 사망자의 6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온 나라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정권이 마음대로 돈을 뿌리고 마음대로 사람 감시하고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어떤 일부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하면은 이게 세월로 사고 사망자 수보다 지금 3명이 많습니다. 3명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정치적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확진자 수는 잊어버리세요. 사망자 수를 봐야 됩니다. 사망자 수. 2,370명이 독감으로 매년 죽는다.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 통계는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루엔자 및그 기인한 사망자가 연간 3만 6천 명입니다. 연간 3만 6천 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사망자가 10한 6만 명 되니까 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은 인플루엔자 사망자보다도 한 4배쯤 됩니다. 미국은 아주 지금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고, 그럼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를 지금 속죄양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랑제일교회든 8.15 집회에 나온 사람이든, 일단 코로나에 걸린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조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는데, 또 차단하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은 1차적 책임은 정부의 방역 실패고, 그 다음에는 이 당사자들이 좀 소홀히 한 점이 있겠죠.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은 피해자고 환자입니다. 아니, 환자를 지금 무슨 테러리스트처럼 이렇게 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입장문을 냈는데 이 입장문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국민 입장문.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에는 명백한 허점이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확진자 숫자가 아닌 확진 비율을 밝혀야 한다. 접촉자에 해당되지도 않고 무증상인 사람들에게도 무한대로 범위를 넓혀 검사를 받게 할 경우 당연히 모수가, 그러니까 분모죠, 분모. 모수가 확대되어 확진자 수가 많아진다.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한 명이 나오자 교회에 수년간 나간 적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도 강제 검사, 강제 자가 격리 대상인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검사를 강요해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좁은 인맥상 전국의 모든 확진자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 전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라고 말해도 된다는 의미다. 검사를 적게 하면 확진자 수가 적어 K방역이고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 수가 많으면 일촉즉발의 위기인가?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해 가고 있다. 방역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을 무한대로 명단 제출 강요, 검사 강요, 격리 강요를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불법 감금이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검사를 많이 한 것이 기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밝히라. 저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사망자가 가장 중요한 통계다. 그러니까 이 광풍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수치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치로. 수치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숫자는 속이지 않습니다. 숫자는.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국가가 방역을 빙자해가지고 방역 독재, 방역 파쇼, 방역 전체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더구나 통신사가 특정 국민들의 대한 이 통화 자료까지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당국에 제출하고 당국은 이걸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고 하는 이런 사태. 이게 무슨 1984년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조지 오웰의 그런 전체주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언론이 여기에 견제를 해야 되는데 언론은 한술더 떴어요. 오늘 중앙일보는 인터넷판을 보니까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를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에 연행하려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과 동행을 하니까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그 사람도 감염자도 아닙니다. 확진자도 아니에요. 탈출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연행하려고 하니까 김문수 지사가 항의를 하고 김문수 지사까지 연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김문수다. 국회의원 세분한 사람이다. 무슨 근거로 연행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을 중앙일보는 어떻게 다루었느냐? 마치 김문수 씨가 갑질하는 것처럼 지금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경찰을 나무라야 할 기자가 인권을 주장하는 김문수 씨가 내가 김문수 씨라 했다고, 김문수라고 했다고 갑질하는 것처럼 김문수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기자 같지 않는 기자가 쓴 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권이 합세한 이 광풍이 어디로 가는지, 전체주의로 가는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지 지금 대한민국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잊어버리십시오. 사망자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